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커피 사용량이에요. 스타벅스 커피에서 1년간 사용하는 커피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에 스타벅스 매장이 약 한 3만 개 정도 있거든요. 경험상 한 15평 정도 되는 매장의 한 달 원두 사용량이 약 한 30kg 정도 돼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매장 평수도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손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월 한 200kg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스타벅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대충 한 그 정도 키로수 된다고 하더라고요. 월간 사용량을 약 한 200kg로 잡고 전 세계에 3만 개의 매장에 직접 스타벅스가 납품을 하니까 사용량을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월에 약 6,000톤이라는 커피 사용량의 숫자가 나와요. 이거를 연간으로 계산을 하면 약 한 7만 2,000톤의 커피를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숫자가 되게 낮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스타벅스가 뭐 유통라인에 납품하는 커피들 그리고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원두커피들까지 합치면 이 양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대략적으로 한 이 수치를 잡아볼게요. 연간 7만 2천 톤이라는 커피 양은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의 연간 생두커피 수입량을 조사해봤어요. UN 컴트레이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19년도 자료는 없었고 2018년도 연간 생두 수입량의 자료는 있더라고요. 디카페인 커피 그리고 로스팅된 커피는 제외했고 로스팅으로 가공하기 전에 커피 생두들의 수입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찾아봤는데 2018년도 연간 생두 수입량이 대한민국 전체 통틀어서 약 한 14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한 브랜드에서만 사용하는 커피 양이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전체의 커피 양의 2분의 1 정도, 한 약 한 5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스타벅스 커피 양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충 이렇게 스타벅스 본사에서 수입하는 커피 양만 계산해보더라도 스타벅스가 균일한 커피 맛을 유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정도의 양을 동일한 맛의 생두를 컨택해서 수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스타벅스 커피의 에스프레소 블렌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장에 있는, 다양한 국가에 있는 커피들이 필요할 거고 그 생두들은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맛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가 중요시하는 게 뭘까요? 바로 매뉴얼화죠. 누가 만들던 일정한 음료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스타벅스가 커피 맛이 들쑥날쑥한다면 용납을 할까요? 자,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가 이렇게 많은 커피 양을 수입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똑같은 맛을 내는 생두를 사용하기에는 그 생두의 물량 자체가 스타벅스의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면 스타벅스가 선택해야 될 거는 뭘까요? 바로 로스팅이죠. 로스팅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로스팅을 강하게 한다는 거는 그 커피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없애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런 스타벅스의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농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작황 상황에 따라 꾸준히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농장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커피를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스팅을 세게 해서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없애고 쓴맛만 나는 커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타벅스 경영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쓴 커피는 스타벅스가 커피 맛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추출의 안정성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벅스는 누가 커피를 내려도 동일한 퀄리티의 커피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쓴 커피는 로스팅을 강하게 했을 때 쓴맛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생고기를 탈 때까지 구우면 고기 안에 있는 본연의 맛들이 사라지고 탄맛만 나듯이 커피 또한 커피를 탈 때까지 로스팅을 하면은 커피 본연이 갖고 있는 다양한 맛들은 없어지고 커피의 쓴맛만 많이 남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로스팅한 커피들은 누가 추출하던 비교적 안정적인 추출을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여기서 안정적인 추출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커피를 추출할 때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커피의 결과물은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약배전이나 중배전 커피들은 커피 양이 더 적어지거나 커피를 추출할 때 뭐 온도가 바뀌거나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조금만 바뀌더라도 결과물이 커피 맛이 되게 민감하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추출을 할 때 강배전 커피들은
경우엔 이런 변수들이 뒤틀리더라도 그 결과물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이게 좀 바뀌어도 그냥 쓴 커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배전이나 중배전을 사용하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들은 바리스타 스킬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얼마만큼 숙련된 바리스타가 커피를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스타벅스에서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네럴리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전문가가 내렸을 때 맛있는 커피보다는 누구나 내렸을 때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는 커피를 원하기 때문에 실수를 조금 하더라도 고객이 느끼기에 동일한 커피 맛을 낼 수 있는 로스팅을 더 많이 한 더 쓴 커피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베리에이션 메뉴예요. 스타벅스는 단연 매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아메리카노 뿐만 아니라 모카, 카라멜 마키아토, 바닐라 라떼 이런 베리에이션 메뉴들을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이 베리에이션 메뉴들은 우유라든지 시럽이라든지 소스라든지 이런 각종 재료들이 많이 첨가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소스나 시럽들을 커피가 뚫고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쓴 커피를 쓰게 되면 이런 각종 베리에이션 음료들에서 커피 맛을 더욱더 진하게 낼 수가 있죠. 모카나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음료들에서도 고객이 커피 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쓴 커피를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스타벅스 커피가 쓸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타벅스 커피가 쓰다고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스타벅스 커피가 왜 쓴 커피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여기까지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